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인비즈닝 파트너스의 김용현입니다. 우선 오늘 이 첫 세션을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비즈닝 파트너스는 지금 임팩트 투자 쪽에서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한 5년 동안 임팩트 쪽 투자를 좀 운영 철학으로 그리고 운영 전략으로 진행해왔던 운영사입니다. 특히 환경적, 사회적 이슈들을 큰 문제로 삼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스타트업 그 파운더들을 지지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왔고 임팩트 투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 5년 전만 해도 임팩트 투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으셨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집중하는 네 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wellness, 교육, 그리고 미래 노동 이 네 가지 도메인 위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기후변화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은 수익률을 sacrifice 하지 않고 수익률은 마찬가지 다른 타 벤처 투자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추면서 그 대신 추구하는 임팩트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쪽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 한 1년 반 전에 100% 민간 자금으로 기후변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특히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을 좀 많이 투자하다 보니 또 해외에 돌아가는 동향, 트렌드에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뭐 글로벌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간 경제 상황부터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은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이 상당하게 변동성이 크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주식 시장 그리고 벤처 업계의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작년 초부터 시작한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저성장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높으면서 그리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벤처 투자 업계 전체를 보면은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벤처 쪽 글로벌 투자를 보면은 2021년 4분기를 고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지난 5분기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만큼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상황들이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난 이 뭐 5년 넘게 동안 시기를 보면은 세 가지 phase, 세 가지 시기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이름을 달자면은 좀 성장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성장 하면서 경제가 좋고 계속해서 시장이
커갈 것 같다 했던 시기가 이어졌던 게 이 성장 시기이고 그것이 대략 여기서 나온 고점인 2021년 말 정도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겪기 시작한 시기는 교정 시기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 주식시장이 또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만큼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사람들이 불안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국 비슷한 조정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다음 펀드레이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들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 교정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되는데 뉴노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른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미중 갈등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런 저성장 구조에서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진단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와중에 모든 것을 또 더 어렵게 한 것은 이 금융시장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3월 10일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했고 그러면서 시그니처 뱅크 넘어가고 또 은행의 신뢰가 깨지고 이런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미국 정부는 그 FDIC 한도 25만 불 한도를 예외적으로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은행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크레딧 스위스는 UBS로 넘어가고 또 얼마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 모건에 팔리기도 했고 아직까지 이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행 쪽의 이슈가 시작한 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점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 고객들이 많은 고객들이 스타트업들이었고 거기에 단순히 예금 계좌를 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한 여러 가지 뭐 대출 그 이외의 서비스들을 받고 있었던 은행인 만큼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는 그 이상의 여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됐을 당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타트업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누가 이쪽에 계좌가 있고 누가 자금이 얼마나 묶여 있고 진짜 며칠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생생할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좀 실험 자본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벤처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아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항상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또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세 가지 분야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ChatGPT를 중심으로 시작한 Generative AI 쪽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뜨거운 영역이고 한동안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날이 좀 고도화되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도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저희가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방향,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중요성이 계속 이어지는 분야인 만큼 지금 같은 전반적인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클라이메텍 쪽의 투자와 관심은 좀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러한 분야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망한 투자 분야들에 대한 여러 세션들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세션에서 저보다 훨씬 전문성도 많고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금은 더 그냥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뉴노멀 시기가 그러면은 어떠한 시기냐. 지금 결국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스타트업에서도 결국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언제보다도 또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기반도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큰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를 해서 회사를 잘 키우려고 하는 마당에 현금 창출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은 과거보다는 어쨌든 뭐 positive cash flow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negative cash flow의 정도는 최소한 전에보다는 빨리 줄여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성장 구조에서 계속해서 미래의 성장만을 믿고 무조건 현금 수익성 상관없이 키우는 시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성장해서 뭐 IPO 시장을 통해서 엑싯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도 그 시장에서도 과거의 같은 밸류에이션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아주 미래에 대한 큰 성장의 기대를 담은 매출의 뭐 큰 멀티플이 아니라 결국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뭐 EBITDA 멀티플, PE 멀티플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적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벤처 시장을 보면은 지금 자본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사 드라이 파우더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쉽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겪으셔서 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수익성이나 뭐 현금 창출이 잘 되고 있는 회사면 사실 자금이 잘 몰리고 펀드레이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는 지금 펀드레이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보다도 보다 더 다양한 이 형태와 속성의 자본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같은 벤처하고 뭐 PE, 그로스 에쿠티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에쿠티 성격이 아닌 벤처 데트 아니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뭐 매출을 기반으로 한 파이낸싱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 그리고 또 연구소나 뭐 학교들 위주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랜트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거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좀 더 patient한 capital도 그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벤처 시장 전체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또 이 좀 딥텍, 핫텍 쪽의 스타트업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뉴노멀 시기에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든 큰 시장을 겨냥해서 현지에서의 저성장 구조를 나름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선 어디를 겨냥할 거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미국 유럽 쪽이냐 뭐 중국 러시아 그쪽이냐 선택하지 않으면은 다른 쪽을 선택했다고 가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뭐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뉴스 보니까 시코야가 그 아시아 중국 비즈니스를 별도로 독립시키면서 따로 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러한 뉴노멀 시기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뭐 협력업체, 고객뿐만 아니라 에퀴티 투자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대출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한국에서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나 뭐 여러 가지 유럽 쪽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그런 정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지화해야 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루어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면은 본사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본사에 있는 조직 문화, 인력을 어떻게 갖추면 좋을지 처음부터 생각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좀 참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후텍 회사들만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고 모든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다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뉴욕시티가 지금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모습이 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또 미국 현지에서 한층 더 와닿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좋은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꼭 이거를 부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뉴노멀 시기를 잘 인식하셔가지고 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모두가 이 뉴노멀 시기에서 큰 성공을,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잘 찾으셔서 좋은 회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